자, 비가 그치진 않고 조금씩 와요. 많이는 안 오네요. 또 내일 많이 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주 그 저희 여기 시골집 옆집이 저희 작은 집이에요. 작은 집인데 작은 아버지하고 작은 어머니하고 양양 요 옆에 속초 옆에 양양 뭐 양양 장에 갔다 오셨나봐. 강아지를 한 마리 또 갖고 왔어요. 아주 농장의 개판입니다. 개판 아주. 그래서 얘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얘를 처음 봅니다. 이제 얘가 지금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 나 얘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안녕 똘똘하게 생겼네. 또 생기고 야 똘똘하게 생겼네 이 새끼. 응? 망 남놈이 몇 놈이야? 응? 너 어디서 왔어? 올라봐. 자 어이 암놈이네. 개꺼 못했어. 나 먹었어? 야 너 여기 어딘지 아냐? 응? 귀엽게 생겼죠? 야 너는 또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되냐? 보자 얼굴 좀 보자. 암놈이고 얼굴도 백순이? 이름 뭘로 줄까? 야 너 씨 너 닭 물으면 안 되는데 우리 집에 오면은 얘 다 안 물겠죠? 응? 닭 물으면 안 돼. 알았지? 그것만 지켜주면 너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닭을 무는가 동시에 너는 조금 바로 격리 수용이 된다. 바로 격리 수용. 알았냐? 봐봐. 보이지? 격리 수용. 응? 쟤네들처럼 바로 격리 수용이 되는 거요. 어? 오빠들이야. 언니들하고. 하지마. 너네 죽을래? 쟤네들이 지금 텃세 부리는 것 같아.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텃세 부리지 마. 죽어. 일로와. 가지마! 일로와. 여기서 일단은 어쩔 수 없어. 너 태풍이 오니까 여기서 한 이틀 동안 재워야 될 것 같아. 야 때리지 마라 애기니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야 물면 안 된다. 들어가 일단. 내가 내일 모레 꺼내줄게. 여기 있는 애들도 아직 어려서 막 물지는 않는 것 같아. 가지마. 제일 어린 놈인데. 그러고 보니까 쟤도 안놈이네. 얘 두 놈도 안놈이고. 야 어떻게 네 놈 다 안놈이냐. 응? 야 쓴놈이 왔어야 되는데. 쓴놈이 왔어야 되는데 쟤도 안놈이에요. 바뀔게 박. 나와. 쟤는 내일 모레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농장에다 갖다 풀어놓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한 달 정도, 한 달?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풀어놔서 닭을 뭐, 해코지 안 한다 하면은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고, 아니면 우리 애 갇히는 거죠. 제 이름을 뭘로 짓지? 야, 어디야? 오디야! 쟤 까만 게 오디예요. 쟤는 저번에 쟤도 풀어놨었는데 새끼 때 갖고 와서 저번에 닭을 자기가 잡았는지 누가 잡았는지 닭 그 시체를 물고 댕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열받아갖고 나 감금시켰어요 지금. 얘는 보름 좀 넘어가는데 얘는 며칠 더 있다 풀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잡으면 또 들어간다. 야야야 엄마 잘 가르쳐. 새끼야. 물지 말고 임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농장에 아 그럼 개가 몇 마리야?
넷, 여섯 마리가 됐습니다. 여섯 마리. 아, 쟤네들이 딱 풀어놨을 때, 저 뭐죠? 일이 그냥 닭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냥 야생동물 뭐 나오면 이렇게 막 쪼끔 이러면은 내가 네 마리 다 풀어놓을 텐데, 아, 이것들이 한 마리 풀어놓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막 지들 막 서너 마리, 쟤네들 다 풀어놓으면 아주 더럽, 이게 세 마리에서 한꺼번에 들어갖고 닭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 가둬놨는데 몇 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아직 애기라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내일모레 쟤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